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해. 그 고추 기름 그 맛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커다란 고양이라고? 예전에 그래도 좀 먹긴 먹었었는데. 주미 한 판 할까요?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오씨? 주미하자. 연패 독점 연패였으면 좋겠는데.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지. 다들 성장이 잘 돼서 오픈 안 했으면 좋겠다. 벌써 바순이 폐위네. 뭐야? 저격수도 폐위네. 저격수 이성. 아씨, 얘 오픈하려나 본데? 아니네. 나이스. 아, 이거 이성 찍어야 되나? 이자 너무 타는데? 아이, 고민되네? 그냥 일성만 들고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장로로 바꿔야 되는데. 50원 모은 상태면 모를까. 나이스. 레벨업 안 하는 애들, 빨리빨리 만나는 거 좋다. 도끼는 크립 잡을 때 쓸 수 있으니까 신덱 하려는 애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에, 이성 찍자. 검객 들고 가야 되나? 얘 나중에 사고. 검객이랑 뭐 삼전사 이런 거 좀 들고 와. 리나를 그냥 나중에 파츠로만 씁시다. 어, 그게 나을 것 같아. 지팡이랑 마마템 뭐 어차피 쓸 거니까 골라놓고. 와, 얘 5레벨인데 저 최대 이성이네. 너무 세. 만화의 원천 나좀 세. 너 왜 레벨업 안 하냐 불안하게. 레벨업하고 바순이 하나 더 올려. 뭐 하는 거야? 레벨업 안 하고 만나면 더 좋긴 하지. 오히려 좋아. 장렬하는 날아가면 그만인데 왜 걷지? 30원만 먹읍시다. 다 쏠 좋으려나?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괜찮나? 나이스. 그 칸이 넓어? 아니면 지금이랑 똑같아? 한 칸이야? 아, 그래? 같은 직업 시너지? 뭘 받는 게 좋으려나? 뭐 받는 게 좋지? 순간부터 나약한 오라버니가 아니라 대주술사의 거미자 방패야. 괜히 샀다 이거. 악사는 원래 다 받는 거잖아. 악사는 원래 다 받는 거 아니야? 아, 이해가 잘 안 가네. 나 보마 알겠지? 내 새로운 마술 한번 볼래요? Soar in the... 그러니까 4소울을 받으면 지금처럼 여기 영혼샘이 나오는데 그 위에 전사를 올리면
전사 시너지를 받는다는 거 아니야? 어이, 헷갈리게. 엉망인 건 세상이지. 아, 몰라. 아무튼 내 말이 맞아. 모르겠고 내 말이 맞아. 리나 뺄게요. 리나 빼고 갑시다. 불정, 폭주, 샤먼 이렇게 찾아야 돼. 우레랑 지금 판다 두 개랑 바순이 리나 팔아야 되고.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번쩍인다. 내 새로운 마술 한번 볼래요? 지원군이 필요해요? 나이스. 사랑은 힘이지. 하지만 번개도 쓸만해. 전부 불태우고 무너뜨려. Feel the power of magic. It will awaken. 자동을 넣을 거야. 전사들에게 곧불소의 가호가 함께하기. 우레 이성까지 찍고 싶은데. 나이스. 내가 바로 레벨업 합시다. 아이, 노템 장로 죽순다. 하루 왼종이 걸렸네. 커다란 고양이라고? 아이 좋아. 9레벨 가서 쓸게요. 아이. 지금 장로한테 쓰고 싶긴 한데 지금 4주술 맞춰져서 막 그렇게 약하진 않거든. 나 봐야 할 것 같아. 주력 시너지가 되려나? 잘 모르겠네. 나이스. 넌 내 사람이니. 얘 안 만났나 본데? 어우, 이거 너무 세다 근데. 와, 근데 주술이 진짜 사기긴 하다. 이 정도 위험은. 이 타이밍에 이렇게 4주술 맞춰 버리면은 이건 말도 안 되게 세네. 인간 한번 먹자. 달이라고, 나를. 아, 요즘에 편집할 때는 깨는 건데 실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수 좀 줄여보려고. 편집하다가 짜증 나가지고 편집 안 하는 경우도 많아.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내가 바로 폭풍이다. 아씨, 올릴 게 없네. 와우, 장로 풀 차징. 널 위해 강해요.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Juice. 나는 기술이 하나 더 있어. 무섭지? 바로 손가락 흔들기다. 주술이 너무 안 나오는데? 오코도 쓸만한 게 별로 안 나오네. 제우스 그냥 써야 되나? 어우, 정말 세.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You will witness the wrath of fire. How dare one touch the fire? Let the fire purify the field. 아예 그냥 후딱후딱 다 써버리고 싶은데 그만 돌릴까요? 요 자리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10레벨을 가야 오코가 잘 나올 것 같은데. 돈 더 쓰면 이제 10레벨 못 가거든? 지금부터 돈 모아도 30일에 가는데 장모 이성이라 충분히 갈 것 같기도 하고. 만화 좀 그만 훔쳐가. 나이스.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어정 좋다.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어둠만이 있을 뿐. 레벨업하고 사정령 한번 노려보죠. 아유, 박스를 이쁘게 쳐놨네. 어? 나야 좋지. 요즘에 확실한 1티어는 주술이 맞는 것 같다. 너무 센데요 그냥?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아예 그냥 오코 아무거나 이성 뜨는 거에 쓰죠? 하나 팔까? 돈 모으고 싶은데? 하나 판다면 뭘 파는 게 좋을까? 1등이 나이트라서 어정은 무조건 들고 가야 돼. 자이로 팔까요? 자이로가 약간 조금 딸리는 것 같긴 한데 자이로 팔자. 자이로 팔고 나이트 때문에 어정은 어정한테 알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하다. 1등이 나이트고 체력도 많고 광신창에도 이미 하나 찾아놔가지고.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 거. 진홍색 마음 할게요. 지팡이 나오면은 요거 상위템에다가 하위템까지 할 수 있겠는데? 나이트가 막 그렇게 엄청 세 보이진 않은데 체력 관리가 엄청 잘 됐네. 오히려 얘가 더 빡세 보이는데? 전사랑 이런 애들은 뭐 별거 없을 것 같고 헌터 조금 매서울지도. 어우 시원해. 어우. 아우 이 맛이지. 컷. 어 이 맛이거든. 야미. 템도 좋아요. 일단 잡템은 다 어정이나 이런 데다 넣어놓자. 무리해서 레벨업하면 29에 할 수 있긴 한데 연승만 안 끊기면 30일에 하고 싶긴 한데 30일에 해야 성장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일 베스트는 얘 제우스로 바꾸고 얘 칸으로 바꿔서 신시너지까지 받는 거거든? 아유 야 장로야 야 이 씨 어디다 쏘냐.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 다음 전설에는 지팡이가 무조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팡이 안 나오면 이거 전설템 너무 꼬이는데? 그나마 반짝이는 반지 할 수 있다곤 하지만 지팡이가 나와야 다음 전설템 만들 때도 좀 수월하게 흘러갈 것 같아서. 우리 장로 어디감? 뭐야? 어우 씨 뭐야? 너 우리 장로 죽은 줄 알았어. 넌 내 사람이니. 오우.
시원해요. 하기 이상인데 이거 그냥 레벨업하고 하기 써갖고 애들 시간 주지 말까요? 이거 그냥 레벨업하고 애들 시간 주지 말자. 따오따 팹시다. 공템도 많이 들어오네 갑자기. 공템 또 있거든요. 살아있는 걸로 뭐 해가지고 만화나 좀 채우겠다. 이거는 만약에 지팡이 전설템 나오면 사신의 낫이랑 저주 지팡이로 갈게요. 애들 괜히 또 시간 줘가지고 막 11레벨 11레벨 가는 것보다 빨리빨리 해치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만화 잘 차요. 좀 봐요. 이 웬만한 만화템보다 만화 훨씬 잘 차요. 얘부터 빨리 죽였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컷. 오, 야, 템. 어우, 너무 좋아. 이거거든. 와, 미쳤다리. 달다. 달어. 이게 자기한테 이제 세이프로 마법 피해를 주잖아요. 내가 그 영상을 못 올려드린 게 좀 아쉽다. 내가 이게 물정신덱으로 만화템 없이 1등 한 게 있거든? 그거 편집하다가 중간에 말아가지고 못 올려드린 게 아쉽네. 마아템이 없어도 살을 잃는 글로브로도 신덱 같은 거 운영할 수 있거든요.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이거는 반짝이는 지팡이. 어정보다 점성술사 하나 더 넣읍시다. 아무도 모르거든. 삶은 초콜릿 박스 같지. 내가 뭘 변하기 별로 효과가 없어. 정전기 폭풍을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 저렇게 안 나오네. 장로 잘 안 죽죠? 장로 방템이 워낙에 좋아갖고. 다음 라운드에 끝나겠는데?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대륙은 넓고. 이렇게 하면은 신시너지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장로도 신시너지 받고 화기도 신시너지. 오래 팝시다. 우리 천사들에게. 화기 2성 찍었네요. 자, 일단 토템의 오브로 다 끌리긴 했는데. 나이트 시너지 대 신시너지. 신이 이기겠지. 안 되지, 친구야. 해쳤나? 내가 너를 컷. 이게 주술메이지. 이 강력함. 되게 깔끔했다, 이번 판. 이게 20만 받아도 장로 거의 무한궁이고요. 화기도 20만 받아도 너무 강력해져가지고 이게 제일 베스트예요. 10레벨 와서 칸이랑 제우스로 20 받고 여유가 됐으면은 어정 2성 찍혔으면은 불의 정령 빼고 어정까지 신시너지 주는 거 요런 식으로 운영을 해도 되고, 만약에 어정이 2성 됐으면은 장로랑 만화의 원천을 빼고요 4신을 넣으셔도 돼요. 주술메이지의 끝은 결국에는 신이라고 생각해서 뭐 여러가지 바리에이션이 있겠지만 리히트가 너프를 먹었잖아요. 원래는 리히트 넣고 뭐 4정령 같은 것도 많이 했거든요. 요게 우레 넣고 여기 이제 불의 정령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2신 딸려오잖아. 아니 2정령 딸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이랑 리히트 넣어가지고 4정령 받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되게 클래식한 주메 운영?
제가 한때 줌에 진짜 많이 했잖아요. 몇 시즌 전에. 그걸로 승률도 엄청 높았었는데 그 시즌이. 그때 딱 이렇게 운영했던 것 같아. 화기성 찍히면은 나중에 제우스랑 칸 넣어서 신까지 받고 장로랑 마나의 원천 손절해서 뭐 4신까지 노려보는 그런 운영이었는데 이게 주메가 단점이 게임이 너무 빨리 끝나? 장점이자 단점이지. 나 재미 좀 보려고 하면은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를 제대로 못 보여드리는 경우가 많아. 장로랑 마나의 원천 빼면은 뭐 되게 할 거 많죠? 4무소, 4주술, 4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